대한민국 고수들의 갑갑함을 밝혀드립니다. 사장님께는 강남이. 자, 우리 막내 MC 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업되셨나 했더니만 네. 아, 어머, 방송 어머, 최초로 어머. 한복을 벗어 던지고 양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갑질하는 사람이 죄송한데 갑질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갑갑한 사람들. 예예. 아주 그 젊은이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양장 입고 나와봤어요. 예뻐요. 처음이야. 너무 예쁘시다. 우리 한복 인생 60년 우리 심 선생님을 자극한 우리 당나귀 시리버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유치원 원장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되겠다. 그렇죠. 당나귀 최연소 버스 헤이진 씨 환영합니다. 헤이진이. 헤이진이. 안녕하세요. KBS. 그렇게 인사 안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헤이진이 톤으로 해야지. 네. 아 왜 이래. 안녕하세요. TBS청 MC 겸 퀴즈 컨텐츠 제작사 퀴즈웍스를 운영하고 있는 헤이진이 예진이입니다. 저 목소리거든요. 저 우리나라 지금 모든 문제가 어린이거든. 귀한 직업을 가졌어. 귀한 직업. 보스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 기억 안 나지. 네. 한 여름은 지나야. 네. 전현무 씨도 3개월 만에 이름 외웠어요. 네. 아, 네. 아직 멀었어요. 매주 녹화는. 퀴즈 콘텐츠계의 아이돌이고요. 구독자 수가 223만 명. 누적 조회수가 11억 뷰. 우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네. 매출이 와 매출이 형부야 저 정도 되면 20억 마이크 달고 20억 그러면 다 되지 최소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 최소 연매출 20억 최소 예. 거의 뭐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더 되시나 보다 제가 지금 온라인 유치원 후회가 막 심해 내가 저렇게 젊었을 때 아이들이 내 동화를 듣고 너무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저 친구 아이디어를 아니, 가지고 해서 지금도 너튜브에서 동화 읽어주는 할머니라고 해도 돼요. 있어요. 아니 심영순이 들려주는 동화 안 읽고 싶어? 읽고 싶지. 듣고 싶어. 근데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 뭐야? 중간중간에 화를 내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내 시집을 안 가. 애한테 네 살짜리 애한테 왜 시집을 안 가? 결론은 늘 결혼해라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순이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순이진이 안녕. 옛날에 시집을 안 가, 시집을. 애들한테 나올 것 같아, 순이진이. 우리 다나에게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제이진이는 어떤 보스입니까? 장난이 많은 보스? 그냥 친구같이 지내요. 그리고 수평적인 회사라고 했다고요? 저희가 회사. 일할 때는 조금 수평적이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여기 나와서 수직적인 회사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수평이었어. 우리는 수직적인 회사. 그렇죠? 네.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수평적입니다. 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예. 헤이진이는 과연 어떤 보스일지 정말 궁금하다. 수평적인 회사일지 함께 보시죠. 완전 재밌게. 어? 그죠. 역대. 여기 17대 19대 구분하셨네요. 서서요. 송은이 씨가 이제 구독자 36만 많이 늘었어요. 누적이 이제 1억이고 김숙 씨가 이제 만든 지 얼마 전에 13만 됐고 예. 실버 받으셨고 누적이 200만이네요. 와, 200만이면 11억을 네. 와. 근데 진이는 223만 구독자의 11억 뷰를 누적으로 찍고 있어요.
골드다, 골드. 골드, 와, 골드다. 와, 골드 버튼이 혹시 저거 보셨어요? 저거 많이 누를수록. 저걸 누르면 딱딱하고요. 구독자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오면 골드 버튼이 이렇게 와요. 미국에서 거기서. 날라와요. 날라와요. 100만 구독자 축하합니다. 라면서 네. 상처럼. 그래서 저거 네. 있는 사람들은 거의 훈장이에요, 훈장. 그러니까 KBS보다 광고가 더 들어온다, 이거죠. 큰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윤서연 대표님도 워낙에 사업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 정도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대단하죠. 저희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왜냐면 제가 그 헤이즈니를 봤었어갖고. 아, 진짜? 김 대표님은 왜 보셨어요? 시체에서 잘못 눌렀죠. 아이고.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런 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실 제가 또 생각하는 게 뭐 하나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네. 헤이즈니 쪽으로? 네. 어린이를 위한. 패션 모델 컨텐츠. 자기하고 나하고 저 세 사람이. 세 사람. 아, 잠깐만요. 선생님은 왜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나도 거기 끼려고. 야, 이쪽으로요? 선생님 바람 나셨어. 눈바람 났어. 눈바람. 콜라보 한번 해요, 진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엽네요. 아, 좋다. 대평. 아, 스튜디오를 갖고 있죠, 이렇게. 크로마키, 크로마키. 와. 아~ 저것도 계속 업데이트 해야겠네, 저것도. 네. 그죠? 와, 다 갖고 있어. 우와. 야, 여기는 물류창도 아니야, 물류창도. 그러네. 대박. 와, 오지아랑 장난감 여기 다 있다는 거잖아요. 회사에 저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네. 와. 아, 언제 한번 합방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합방을 부탁하는 거죠, 지금. 네. 신랑 섹시가 합방하는 거? 아, 그 옛날에 그 합방. 네, 그 합방. 그치, 그 합방. 예. 네, 그거 말고 합동 방송. 방송 합치는 거죠. 평소에는 표정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들어오시네요. 아, 평소에도 저 표정 짓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무섭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 피곤하지, 아침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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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이진이 예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평소 톤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총 12명이고요. 평균 연령은 30세. 그래서 조금 어린 편인 것 같습니다. 평균이 30세. 물, 물 좀 타고? 여기가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빨리 지내시지. 53세. 빨리 거짓말. 밥 하다니까. 밥 하다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헤이진이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26, 28, 뭐, 요 정도군요. 아, 닉네임으로 사용해요. 팀장님, 이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컨텐츠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뭐, 진이랑 강이라는 닉네임이 있으니, 직원들도 그런 닉네임을 정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닉네임으로 부르니까 약간, 호칭이 약간 애칭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친근감 많이 느껴지고. 근데 단점도 있긴 해요. 다들 본명 모를 거예요. 맞아. 본명을 모른다고? 본명 몰라요. 아, 하긴 그러겠다. 별명을 부르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본명은 다 알고 있나요? 직원들 본명은? 우디, 우디 씨 본명 뭐예요, 우디 씨? 우디. 김성수요. 첸은? 아무 얘기는 하지 말고요. 제작진이 다 일일이 대조하고 있어요. 첸 누구예요? 첸. 오, 어떡해. 우리 친구들이 서운할 것 같은데. 첸님이 사실 제일 늦게 들어와서. 네. 아니, 직원들도 강혜진이란 본명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사무실하고는 너무 다르다. 회사 분위기가. 아니 근데 사무실에서 네네네네 이러면 힘들잖아. 조금 밝을 줄 알았는데. 밝을 줄 알았다고. 뭐야? 귀엽다. 뭐야? 귀엽다. 본인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이 본인 보고 귀엽다 그러는데 직원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가편 됐어요? 가편 됐어요? 둘 다 해놨어요. 이거 반반씩 나눴거든요? 봅시다. 봅시다. 우디네 같이 보실래요, 이거? 우디네 같이 보실래요, 이거? 아, 자기 하셨네. 막내 PD예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닌데 지금 중간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가편 때 확인을 해줘야 맞아. 네. 문제점을 빨리 얘기해 줘야 되니까. 왜냐면 다 해놓고 나서 고치라 그러면 시간을 허비한 거니까 웬만하면 가편 때 다 얘기해 줘야 돼. 나 이거 변하는 게 뭔가 잘 모르겠다. 누구냐 너. 이건 변하는 게 뭔가 잘 모르겠다. 뭐 변해요? 아, 생각보다 넘어갈 때. 네. 효과를 할 수 있나? 가나요 효과. 가나요 효과. 더 무섭다, 더 무서워. 아유, 곧 간두겠다 이거. 와. 아, 이거 힘들다. 사실 진희님 수식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진희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딱히 막. 힘들 건 압박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채님이 조금 힘들겠죠?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갈피를 못 잡으셔서. 저는 처음엔 아 지금도 재밌는데. 아, 날 솔직하네. 뭐 지금 재미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알아가는 과정 단계잖아요. 회사 입사를 하다 보면 입사하다 보면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서 지인님이 하는 그런 돌발 행동들이 아직은 저한테 좀 신선한? 근데 저는 항상 가끔 물어보거든요. 회사 생활 어때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했었을 때 채님이 항상 재밌다고만 말했는데 처음에 재밌었대 처음. 그런가요? 지금 재미 없나 봐요. 저분이 장진희 씨세요. 네. 네, 저분이 장진희 씨예요. 네. 아 귀엽다 사무실 다. 근데 인테리어가 저래야 또 내용도 나오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너무 어둡게 넣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진희 먼저 얘기를. 보스 자리는 기본 정석의 센터였죠. 딴 것도 있어. 야, 테이프 늘어난 거 아니야? 지금 관심도 안 주셨을 것 같은데. 노력은, 노력은. 노력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회장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진희님 채널은 정확하게 22만. 아, 22만. 222만. 큰일이구나. 아, 탈퇴했구나. 탈퇴했구나. 있으니 돼요. 있어가지고 이제 구독자가 없어. 하우스 갔다 갔네. 그 다음에. 아니, 이제 10만 돼서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그 20만이라고 그랬다고 발끈하셨네. 20만이 꿈이에요. 조회수, 누적 조회수는 11억 4천만. 그 다음에 지니님 신규 채널이 이제 오픈한 지 거의 두세 달 정도 됐는데 30만 벌써 됐고 신규를 냈는데 신규 채널은 또 뭐 다른 거예요? 네 뭐 하는 거? 먹방? 먹방이에요? 애기들 먹방 아니면 아니 아니 성인 먹방 자체 그냥 먹방? 네네네 먹방 근데 벌써 30만이 됐다고요? 아, 네 와 간다 박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니님 인기 콘텐츠를 살펴보면 리얼앤이랑 내가 산다랑 비밀레몬이랑 리얼앤젤리를 해볼 거예요. 리얼앤젤리가 뭐예요? 하나는 실제 음식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는 실제 음식을 닮은 젤리가 들어있어요.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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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 좋아.
알겠다. 6,500만 뷰. 남한 인구보다 많은 거 아니야? 많죠. 훨씬 많죠. 아니. 조만 저러면 한반도 인구 다 하겠는데? 장난 아니다. 와. 일단 아까 그 PPT에서 우리 거대 젤리 원래 젤리가 엄청 이슈였잖아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게? 끼니는 빠바바. 아, 꿈치기. 저것도 터진 이유가 거대라는 거가 포인트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초콜릿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몰드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같이 시작은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찾으면 돼요. 일단 안 되면 되게 그게 알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와, 저는 뭐 음식 같은 거는 맞추는 거예요. 거대 젤리 같은 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주문 제작 뭐 하는 거예요? 뭐 실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드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해요. 원장님이 직접이요? 예.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구매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직원도 안 시키고? 그거는 안 시키고. 누구랑 되게 다르네요, 그죠? 네. 누구랑 되게 다르네요, 그죠? 네? 왜요? 봤을 뿐이에요. 저도 본 거예요. 나 사실 중장비했으면 좋겠어요. 중장비 뜻을 따라하시기라면 뜻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을 팔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팀이 구해오는 거죠. 선배가 되는 아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남자 발레 하신 분들 발레 리노 콜라보래. 콜라보죠. 오 좋네. 콜라보하자. 아 이제 되게 재밌었네. 알아봐 주시면 돼요. 콜라보. 콜라보. 누가 알아봐 주는 거예요? 제가요? 갑자기라는 게 사실 저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지니님이 그걸 밀어붙이는 거고 지니님이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사실 진짜 실제로 그게 굉장히 괜찮아요. 반응도 좋고.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납득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윤 대표님 재밌죠? 네, 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계세요? 갑자기 하자고 해도 사람들이 다 웃어주고 공감된다. 너무 좋다고 지니님이 하시는 건 다 옳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대 가야 되는 문제 배우고. 목수. 아이고 저기. 비아냐 엄청 화내잖아. 표정 봐. 표정부터가 너무 무서워. 목표 매출은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은 하죠. 다들 벌벌벌벌 떠잖아. 노력은 할 겁니다. 노력은? 네. 너무 다르다. 이 표정이 진짜 밝긴 밝네요. 아니 그리고 우리도 223만 명에다가 11억 뷰면 저렇게 무서워. 늘 이해했지. 하긴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웃는 거지 뭐. 못 달성을 못했다는데 저는. 인정. 한 10년 지나보세요. 다 그럴 거예요. 직원들이 저희는 다 15년 차 막 이렇거든요. 직원들이. 예. 옛날 생각나서 네. 즐거우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때는 막 같이 밤새고. 으쌰으쌰. 네. 스케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소 이런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원이에요? 아침?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데? 아이고, 그래도 있지 뭐. 살다 보면은. 네, 대표도 늦었으면 잘못한 거니까, 네. 대표님이에요? 대표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웍스 대표로 맡고 있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최희진이 바지였어? 아, 진짜? 아, 대표가 따로 있잖아. 아, 대표가 아니었네요. 친오빠. 아, 친오빠. 닮았다 했어. 가족 기업이구나. 아, 닮았네요. 그럼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컨텐츠 기획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요. 그 나머지로 이제 운영과 이제 회계를 오빠가 보고 있어요. 아, 정말. 떨리는 강의가. 네. 바로! 아, 하시는 거야, 진짜로. 이분도 100만이야? 네.
럭키강이 나보다 빠른 사람 쌍골대 쌍골대 럭키강이 강이에요 구독자 175만이래. 잠깐만, 근데 채널 지금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오빠 채널이 따로 있고, 네. 헤이즈니 채널이 따로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잠깐만, 헤이즈니가 223만이었고, 오빠가 175만이면, 합치면 400만 넘는 거 같구나. 이건 뭐예요? 위로 올린 거예요. 우리 리얼을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대박. 찍자. 찍자. 갑자기네, 갑자기. 찍어요. 진짜 맞죠? 그러니까 누구랑 하는데? 하나 강이랑. 네? 강이랑. 저요? 오빠도 어딘데? 강이님 오늘 시간 되잖아요. 아 지금 리얼을 하겠다고? 리얼에. 아 지금요? 지금? 아니 오늘. 라이브. 오늘? 오늘 왜? 안 돼? 뭐 지니가 하자고 하면 해야죠. 그게 우선이고 그게 네 우선입니다. 네. 아 대표는 대표인데 지니가 힘이 더 세. 그러네. 촬영을 하는 거고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촬영할게요. 바로 촬영 들어가는 거예요? 밥 안 먹어? 와. 지금 간식 같은 거 뭐 시키면 안 돼요? 뭐 먹을까 그럼? 뭐예요? 뭐 먹을래요?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간식? 간식이라기보다 매운 거 먹고 싶다. 아 매운 거? 닭발을 엽떡. 아 지니 엽떡 엄청 좋아해. 매운 거. 안 매운 거. 매운 거 좋아한다. 어? 매운 거 다 좋아해, 심지어.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그러면은 떡볶이 하나만? 떡볶이 매운 거 안 매운 거 하나씩. 모든 걸 지니 마음대로 하네. 와, 이거 매운 거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이게 매운 거예요, 만 저거 뭐 하세요? 안 매운데? 아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매운 거 좋아하시네. 스트레스 많겠지. 재료 사러 지금 진짜 가야 돼. 아, 대사를 짜줘야겠다.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제가 오늘. 얘를 먹고 싶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이제 걸리면 먹는 거구나. 아, 먹을 수 있구나. 저희는 코스튬을 입으면 됩니다. 코스튬. 네. 어떻게 들려야? 배우를 계속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촬영하는 이제 직원들이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서. 직원들도 셀럽 되겠다. 작은 방송국이네요, 그죠? 의상실 따로 있고, 소품실 따로 있고. 그거 지금 고르고 있네. 이거 하는데 어디 갔냐? 그러면 고기 굽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원래 지니 형한테 그 마이크로. 지니다, 지니. 따로 따면 안 돼? 진짜 지니 왔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입고 출연할 겁니다. 어, 신님. 얼굴이 경직돼 있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끝 거니까. 어? 안 보이죠. 오프닝 해볼게요. 가자. 원키리 가자. 할게요.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현주 표정 봐봐. 이건 대본이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영상 찍을 때는 어? 거의 대본이 없어요. 다 애드립이요? 네. 진짜? 안 그럼... 그러면 연기를 하게 되다 네. 보니까 사실 맞아, 맞아. 미리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자! 네. 와, 베테랑들 이거 딱 기다리려고 봐. 맛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맛있는 거 주진 않을 거야. 점심 떡볶이라 너무. 근데 저는 처음에 뭐 나오는지 몰라요. 원래 입에 나와야지.
엄마 왜 안 올라온대? 엄마 왜 안 올라온대? 엄마? 피곤한데. 내가 카톡했는데 엄마 답장 안 하던데.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내가? 내가? 엄마 영상사가 내가 까먹었어. 아,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지. 나처럼 어? 자주 하던지. 어. 왔다. 빰빠밤. 야, 어떻게 바로 대답을 하냐. 기대된다. 재밌네. 친님이 이쪽으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강희님이 노란색이니까. 친님이 나중에 편집하실 거니까 잘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첫 번째 음식을 주세요. 알겠지? 하나 둘 셋. 첫 번째 음식을 주세요. 와. 바로 원하네. 방송국 소리의 현실이랑 맞닿다네요. 뭔가 굉장히 조심히 내려왔는데? 원래 조심해. 까위바위뽀! 야! 뭐야! 일단. 미니언즈 뭐예요? 뭐, 뭔가 불편해? 네, 삐져있어요. 아니, 이거요. 진이 이거요? 나 이거. 우리님은 거짓말 안 해. 자, 첫 번째 음식이니까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오! 미니언즈 무슨 일이에요? 미니언즈 무슨 일이에요? 자, 강희는 먹을 수 있는 실제 음식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조립을 할 때까지? 그치. 진이가 조립을 할 때까지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잠깐 봐봐. 너 여기 뭐 들어있는 줄 알아? 뭐 알주머니랑 모래주머니랑 흥지야, 닭의 식구 무시를 할 수 있어. 야, 그거 오래 걸려. 이거 따로 있어. 너 이거 조립하려고 나 이거 하나 다 먹어도 못할걸? 시작! 아유, 이건 좀 시간 좀 걸리겠다. 심장. 오래 걸리지. 팔주머니. 어, 내장 잘못 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그럼요,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아니, 잘못. 안 맞아. 이리 포기했어요, 지금! 안 돼, 너무 많아! 포기했으니까 그만 두 번째 음식을 주세요! 일대요! 두 번째 음식 주세요! 아니, 먹을 게 많은데. 자, 가지고 나가세요! 그렇지! 진이 가지고 나가세요. 아니,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된 게 낫네? 너무 어려운 걸 가져왔구나. 어. 아, 저분들이 갖고 있는 거네. 저도 벚꽃아지 뭐 하는 짓이야. 진이는 좀 바보 아니야? 이거 벚꽃아지 저거.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진이 창피해요. 카메라 들이대면 막 말을 자꾸 하는데 이상하게 이거를 쓰면은 괜찮아지더라고. 왔다 왔다. 그게 궁금한데. 아, 이렇게요? 방해하자. 자, 두 번째 음식을 주세요. 예민하네, 배고파가지고.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빰빠밤! 이것은 말이죠, 친구들. 뭐냐면은. 잠깐, 아까. 타임. 수산시장 갔다 온 사람은 왔어? 어디 갔어? 대게. 아, 아, 요 셀프 하면은 대게 나오는 거야? 자, 비벼보도록 할게요. 진짜? 어디 가세요? 여자친구 진이 어디 가? 진짜 간지러 가는 거야? 내 집에 가위 어디 있어요? 재밌네. 가위. 가위요? 그 큰 가위 있잖아요. 그거. 그때. 나 진짜 그거 주는 거야? 대게 주는 거야? 아, 목 아프겠다. 어머, 진짜 대게예요? 어, 이걸 다 바로 이게 바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헤이진이 TV 보는 친구들이 저걸 좋아하나, 대게를? 진이가 좋아하면 친구들도 좋아해요. 어마어마한 멘트가 나네. 대게! 이것은 말이죠, 친구들. 실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대게예요. 진이가 이 대게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씻는다. 현실 목소리 났어. 이거에? 아,
아주 맛있군. 과감히 포기한 자는 진짜 배고팠네. 아, 잘 먹는다. 얼굴 가려야지. 아주 맛있군. 맨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손이 많이 가네요. 우리가 편집된 것만 보니까 모르는데. 그쵸, 그쵸. 준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좁아가지고 저. 그러다가 또 한번 엎어지면 뭐. 자, 다음 세 번째 음식은 과연 무엇일지 음식을 주세요. 과연 세 번째 음식은 어떤 게 나올지 강희와 함께 골라보도록 할게요. 너무 오른 음식만 나오잖아 지금. 아니, 자기 먹고 싶은 것만 지금. 저희 혜진님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지금 다 주문 넣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밥 먹고 저거 하세요. 아니 저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회식 메뉴잖아. 대게까지는 좀 봐드리는데. 나 엄청나게 궁금한 게 있어. 응? 고추장 사왔어? 왜요? 고추장,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응? 왜 멜젓 달라고 그러지, 멜젓. 멜젓 달라고 그래, 어? 마늘, 편마늘 썰어가지고 달라고 그래요. 아니, 쌈장도 아니고 고추장이요? 고추장 찍어 먹는 거 아니야? 고추장이요? 삼겹살 어떻게 고추장을 드세요? 그럼 뭐해 먹어? 쌈장으로 먹죠. 32년 동안 고추장에 먹었는데? 쌈장 고추장. 쌈장. 우리 집 이상한 거? 우리 아빠가 잘못했네. 대박. 우리 이제 아무 고추장 쌈장. 고추장 쌈장. 관심도 없어. 고추장 쌈장. 어디 가요? 고추장 쌈장. 고추장 쌈장 가져오래. 고추장 쌈장. 고추장 쌈장. 시키는 건지 알고. 물어본 거였는데. 네. 아, 오디님 착해. 자, 그러면 진이는 삼겹살을 구워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그럼 진이가 먹어볼게요, 진짜로. 저렇게 먹는다고? 어, 어떻게 먹지? 매운 건 고추장에 찍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걸빙이 먹방이죠? 고추장. 최승관장 유행시킨 걸빙이 먹방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한 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네. 아니, 너무 뜨겁지 않아요? 맛있는 끝. 그럼 이걸로 속일까? 응? 이걸로 속여야겠다. 속고 속고 속이면 너무 웃긴다. 하나 둘 셋! 찌진이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뿌린 거 같은데? 흙에 떨어진 거 아니야? 뭘? 아니 비주얼이 아 벌칙이에요? 아니 벌칙 이거 마지막으로 벌칙이에요? 운동장에 떨어뜨린 거 같은데? 네? 뭔지 알겠다. 괴롭지. 계속 먹을 거만 갖다 줘. 냄새만 맡았잖아. 나눠주지. 입을 막았는데 어떻게 먹어. 너무 어려워. 오, 입에서 막 살살 녹네, 누가. 바가난다. 끝났어, 끝났어, 영상 끝났어. 마님. 진이 엔딩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이와 강희가 리얼한 퍼즐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진이와 강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아니, 우리 이 영상 쓸 수 있어? 어떡하지? 편집 잘해야지 뭐. 이상해. 제가 뜯어드릴까요? 자,
항상 바쁘죠, 여기는. 신이, 영훈아, 이쪽으로 잠시. 어? 다 못 들은 척해. 어, 이거 놔두고. 네. 저기 놔두고 잠시 와봐. 네. 신입이에요? 누구야? 모델 아니에요, 모델? 안녕하세요. 97년생 올해 24살 박경문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고 동국대학교 모델 과정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모델 룩이 있더라고. 자, 김 대표님 눈여겨 좀 보시고요. 네. 시원시원해. 어머머머.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다 걸어왔어. 어머머. 대회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수업도 좀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손이 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뽑았죠. 아, 진짜? US장은 일단 전기 아끼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햇빛이 해가 중천이지 지금. 네. 어떻게 해서? 불을 꺼야죠. 그거 바로 끄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봐. 너 키가 어떻게 되냐? 저 96 정도. 96? 네. 정말인데 이거 지금 이거 키가 크니까 이걸 한번 타는 게 좋은 것 같아. 너 걸레 들고 와가지고 여기 한번 손 딱 쳐가지고 저기 온 이후로 후드를 닦은 적이 없나 보다. 와, 크레인인데 크레인. 오, 좋아. 이야, 이거를. 오, 좋아. 어머, 다리가 이거를. 정말 그냥 넘어가. 이야, 이걸 넘어다닌다고? 와, 씨. 다 되죠, 이런 거. 와, 진짜. 운 선수 같다. 아니, 고급 선수. 배구. 배구. 배구 선수 같아. 오, 알바 너무 잘 구했네요. 야, 정태. 예. 청소 마무리하고 다 집합. 다 마무리하고 집합하시랍니다. 네. 야, 빨리 안 와. 아, 우리 얘가 지금, 니네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치? 근데 그냥 막 나가는 것보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대회가 언제 뛸 거고 이만큼 대회를 뛰었을 때 이만큼 촉박하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달력을 아니, 자기들이 그려보고 자 지적해 주면은 좀 더 긴장되고 얼마 안 좀 더 열심히 하겠죠. 지금 내가 지금 프린터 다 뽑아왔거든. 네. 이게 다 대회인가요? 네, 수많은 대회들이 있죠. 4, 5월에 있는 대회. 4월 25일 날 슈퍼필 대회 있으니까 작년 예산 탈락하고 한 거 이번에 완전히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바로 5월 9일 날 또 대회가 있어. 조금 5월에도 있어? 아시아 피트니스라고. 오, 거의 다 나가네요. 4월 4일 날 대회가 있어. 응? 이 4월 4일 날 대회가 내 생애 첫 대회라는 게 있어. 그게 뭐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경문이, 그다음에 윤준이, 그다음에 윤준이. 대회를 한 번도 안 뛰어봤잖아. 네. 나 무조건 두 명은 4월 4일 날 대회를 준비하는 거야. 얼마 안 남았는데? 알바생을 내보낸다고요? 경문 씨는 오자마자 무슨 대회를 갑자기? 살면서 첫 대회를 나가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 아... 지금 두 달 조금 안 남았어요, 사실상. 두 달 만에 한번 만들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생애 첫 대회면 전영무 씨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냥 나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오케이, 나가지 뭐. 네네. 한번 나가볼래? 그 이대로 나가면 되잖아. 아니, 조금 운동 조금 해야죠. 이렇게 나가서 챔피 당하면 돼요. 맞아. 얼마 챔피한지. 그, 벗고 이거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럼. 오케이. 지금 경문이, 윤준이는 네. 살을 좀 찌워야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는 무조건 많이 먹어. 아, 몸이 조금 뭐 나쁘진 않으신데. 너무 말랐다. 밋밋하긴 하다. 몸 상태가 어떤 겁니까, 지금? 그냥 대회를 준비한다는 그런 느낌 말고 체육관 가서 좀 살 좀 빼보자 막 이런 느낌? 그냥 상의 탈의한 느낌이죠. 네. 출전 가능한 거예요? 두 달 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몸이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것보다는 무조건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많이. 제가 몸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곳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막 밀려오더라고요. 몸이 아파요? 아니요, 외관상으로 보기. 아,
원래 제가 먹어도 잘 안 찌고. 아, 진짜 부럽다. 제일 부러운 사람이죠. 최근에 관장님이랑 다른 쌤들이 강제로 먹이고 운동시키고 하시면서 10kg 가까이 쪘어요. 도와주신 것만큼 제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야, 오늘 복근 훈련인데 복근 운동. 처음에 이제 사다리처럼 된 거는 복직근이라서 길단 말이에요. 위에 상복근 운동을 한 거고 옆에서 다리를 올리는 동작들은 하복근 운동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매달려서 하는 레이즈 동작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복근 운동이긴 하지만 상복근부터 하복근까지 전체적인 라인업 시키는 거야. 야, 은호씨야. 하나, 둘. 이분 누구였더라? 얼굴이 너무 달라서. 진짜 무슨 장난감 이분이. 아니 얼굴이 맨날 달라가지고 맨날 헷갈려. 이게 제일 주목적인. 누구라고? 어우 많이 빠졌네. 어우 많이 빠졌네. 갖고 가면 되죠? 뒤. 왜? 팔이 닿아요. 아! 아~ 키가 크니까. 아~ 어머. 할 수 없네. 운동을 할 수가 없네. 부럽다, 부러워. 어떻게. 어? 어떻게. 계속 저기 서 있어. 아, 너무 쉽겠는데. 나 100개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휴식이네. 여기? 아, 표정 변화 없죠. 영차, 영차. 힘든가? 진짜 힘든데 소리도 안 내요. 표정도 안 변하고. 우와. 저분 태양열로 움직이네, 어떻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이게 제일 힘들어. 그렇지. 한 칸 더 올려. 들어가, 정태. 정태가 더 주면 더 힘들다는 거잖아요. 올리면 더 힘들어요? 그럼요. 그러면 몸이 계속 밑으로 가니까 저항성이 더 크죠. 한 칸 더 올려. 아, 도움 원장님도 힘들어 할 것 같아. 야, 손나, 손나. 손나. 오, 이거 완전 그냥 누구나 거 아니에요? 어머. 소리도 안 나. 올라와, 빨리. 손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편하게. 어, 핏소리야. 야, 아, 내려와. 못 올라가. 내려와. 저 좀 내려주세요. 나 좀 올려줘. 언니, 그냥 내려와. 저는 원래 복근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완전 플랫하게 해놓고 하니까 더 느낌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 또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바꿔. 정태, 다 올려. 진짜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같아. 다 올리면 완전 직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하지? 아니, 양과장님 본인 안 한다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리할 때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닌가? 이거 정리하는 거. 저거 어떻게, 발을 어떻게 넣어? 오, 무서워. 괜찮아요? 우와. 우와. 누워, 이제 누워. 와, 이거 진짜 어지러울 것 같은데. 아이, 누워. 할 수 있어. 뭐? 아, 너 서커스 아니야? 어디가 싫어? 야, 너 서커스 하는 거야? 야, 너 머리 피가 나고 있다. 뭐 하는 거야? 어이, 조심. 서커스 하는 거야, 뭐야? 아, 다시. 예, 시작. 시작. 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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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어렵다. 너무 안 올라온 거야? 숨을 쉬어야 돼. 더 올려. 자, 바꿔, 바꿔. 자, 둘이 들어가. 둘이 바로 들어가. 어, 저 되게 신기하다. 손이 먼저 착지가 돼. 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왜 저렇게 매달린? 에이, 여친 한 말인데. 여친. 하나. 약간 잘생긴 이윤석 씨 같은 느낌이네. 그죠? 맞아, 맞아. 네. 다리도 저리고, 머리에 피도 쏠리고, 진짜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든데. 그 와중에 계속 하라고 하시고 20개 하라 그래 20개인데 더 하라고 하셔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근데 모델 하려면 너무 몸 키워도 안 되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근데 저 몸이 너무 말랐어요. 근데 저 몸이 좋아요. 그 모델은 이 몸 좋아. 모델하기에 이 몸이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환자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서 보이십니까? 무슨 말이신가요?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뭐 할 거야. 근데 원래 눈 좀 몇 번 불안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어제부터 굶었더니 아주 힘들다, 지금. 왜 그러세요? 아, 몰라. 건강검진이거든. 아, 못 먹었구나. 건강검진에서. 아, 뭐 12시간 금식 걸렸구나. 그래서 좀 얼굴이 마시고, 지금. 빠져보였구나. 동훈이 봐봐. 얘도 그러잖아. 동훈이도 오늘 같이 검진 받는 거야. 같은 건강검진인데 이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아, 더 올려? 뭐야, 그건 또? 예? 목이 타가지고. 뭘 못 먹으니까 일부러 몰았는지. 아, 이 복수다, 이거는. 이건 복수다. 한 대 더 먹겠습니다. 아, 나 어젯밤부터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저기 장난하죠, 이씨. 형수, 예. 너 많이 먹는 거 같아, 지금? 두 개나 먹었어? 난 안 먹어. 너도 안 먹어. 너 먹어? 예. 위대시경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위대시경 네. 야, 또 물을 먹어? 소리 낸다. 일부러 소리 내서 먹는다. 귀여워. 너 물 먹었지? 예. 너도 같이 가. 알았어? 알겠습니다. 니네 건강검진 해봤어? 오래됐죠. 오래됐어. 오래됐지? 네. 니네들도 건강검진 받아봐야 돼. 알았어? 다음에 날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뭘 잡아 잡기는 오늘 다 잡으면 되지. 오늘 잡으면 되니까 한 시간 뒤에 출발할 거니까 준비하고 출발 준비해. 알겠습니다. 어. 와, 이거 싸놓은 거 봐. 양치선인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어? 그럴 수가 있다고? 아, 운동 때문에 그러나?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 왠지. 타임스퀘어 아닙니까? 오, 그래. 패션을 하려면 이곳을 정복해야 되는 거고 너무 어렵지만 꼭 정복해야 하는 도시. 아, 멀다. 진짜 멀다. 어, 네. 뉴욕이다. 오! 뉴욕 지사가 뉴욕 어디 있는 거예요? 첼시. 알아요?
첼시 무슨 거기 농수산물 시장 있거든요. 첼시 마켓이라고 있어. 마켓이. 첼시 마켓. 네. 들은 거 있다 그래도. 제리시안이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거 있어요. 신선하다고. 네. 이번 출장은 저희가 처음으로 S팀 NYC에서 오디션을 지금 하기로 했고요. 와 진짜? 오. 이게 계속 쭉쭉 해오셨어요. 제가 그렇죠? 끊기진 벌써 않았어요. 벌써 10년이 넘어주신 거죠? 그럼요. 예. 훨씬 넘었죠, 10년. 예. 아, 여기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죠.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여기 어떻게 타고 다니, 지하철? 아, 근데 여기는 되게 잘 돼 있어서. 1번. 다운타운. 다운타운이에요, 저희? 어, 있죠. 여기는 지옥, 교통 지옥이에요, 뉴욕. 아, 맞아요. 차 막히니까 지하철 타는 거죠? 다 일방통이에요. 어제 한번 걸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하철. 1번, 여기다. 1층 오른쪽에? 어, 처음 봐. 신기하다. 와, 오늘 영화에서만 봤지, 뭐. 예. 사람이 점점 많아요, 지금. 근데 사는 건 다 똑같다. 저렇게 타는 거 보면. 어. 똑같네. 똑같네. 거심하죠? 거심하구나. 똑같아. 한정 거죠. 아니, 그래가지고 회의 준비를 체크했어, 오기 전에? 네, 제가 메일 다 받아가지고 체크했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다 체크했어요. 보통 저희 모델들도 만나시죠? 체크하긴 했는데 되게... 코리들은 인코 코리자리도 임사만 씨도 만나야 되잖아. 상하도 만나서 상하하고도 미팅을 또 한 번도 안 했더라고, 또. 진짜. 안에 들어가서 체크 다 하는 거야? 왜 그래, 도대체. 아직 그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지금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 다시 서울로 가고 싶다. 벌써? 여보. 이게 어딘가? 영등포 아니에요? 타임스퀘어요. 네. 오. 영등포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네. 안 돼요. 아, 얘 진짜 많이 봤죠. 와, 정말. 와, 대박인데. 왜 광고판이 가장 비싸다는 거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가끔 저기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도 생일 때 올려놓고 막 그러죠. 네. 와, 진짜 휘황찬란하구나. 여기 오셨으면. 태민 여기 트리앙만이 트리앙만이 왔지. 아니, 똑같아. 아니, 그래도 또 이렇게 느끼고 맥주마다 한 잔. 맨날 느껴, 뭘 느끼지. 맥주마다 한 잔. 일할 생각은 안 나고. 이게 좀 쉬어서. 놀셔. 아니, 가서 지금. 맥주마다 한 잔. 쟤네 맥주라서 지금 대낮에. 진짜? 아유, 진짜. 아, 왜 이렇게 구박을 해요? 느껴보겠다는. 그래서 화가 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니, 화가 난 게 아니라. 예. 저 나이가 되면 소리가 커. 이 대표님 어때요? 여기 어른 회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달라요. 다르죠? 앞으로 가실 길이잖아요, 여기. 성질 바락바락 내고. 아니, 하면 되죠.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사진 한번 찍어줄게요. 아니, 찍어야지, 그럼. 하나, 둘. 에이, 타임스퀘어도 찍어야죠. 어, 그렇지. 아, 나 진짜 가보고 싶긴 하다. 어마어마. 야, 여기 이 전광판에 다 우리 애들이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꼬리를 봐봐. 그래. 어, 너 여기 전광판에 우리 애들 있어 없어? 아, 봐봐. 작년에 걸려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게 왜 지금 없냐. 아, 그랬어요? 아니, 거의 매년 항상 저희 애들이 있었어요, 저 전광판에. 올해만 지금 없는 거고. 누구 있었어요? 다 뭐 송경아 씨도 있었고, 뭐 곽지영 씨도 있었고. 뭐 한혜진 씨도 당연히 있었고 다 항상 두 명 이상 그 타임스퀘어에 있었는데 작년에 있는데 오늘 없지? 안 보이지? 아, 이번에 그 말이야 방구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잘 캐스트 좀 해서 뽑은 근데 지금 맥주가 들어가냐고 알았어 엄청 부럽다 K-POP, K-패션 뭐 얘기하면 뭐 하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행사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가짜이라 사람이 이제 주말도 아닌데 저렇게 많아요? 네, 저기는 예. 근데 솔직히 저기는 네.
뉴욕에 사시는 분은 5%도 안 될 거예요, 저. 다 관광객. 명동하고 똑같은. 명동이구나, 명동. 하여튼 오늘은 새벽 2시에 마무리할 계획이니까. 새벽 2시야? 내일 8시 집합이다. 우리 진희 원장님도 그렇게 길 가면서도 아이디어 내고 아이템 회의하고 그치.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저도 엄청 워커홀릭이었어요. 저는 약간 특이한 게 해외를 가면 꼭 해외 장난감들을 모두 보고 와야 돼요. 네, 우리랑 그치. 뭐가 다른지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 있는지. 해외는 우리나라 좀 그 장난감 트렌드가 빨리 바뀌진 않죠?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네. 막 뭐 확확 바뀌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예? 네? 뭐 애기 아빠는 아니고. 아니 친구. 요즘 장난감 갖고 놀아? 아니 그냥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얼마 전까지 타이어 버스. 어디? 아 뉴욕 주사로 가는 거예요? 네. 저희 어디예요? 뉴욕 주사. 다 왔어요 여기. 아 진짜? 완전 뉴욕 한 가운데네요. 다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비싸 보이는데 뉴욕. 비싸죠. 엄청 비싸요. 이야, 월가 느낌인데 뭐. 네, 저 근처에 다 에이전시들이 몰려 있어요. 진짜요? 네, 다 유명 에이전시들이 다 저기 몰려 있어요. 아, 다 네 분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렇게 네 명이 지금 여기 상주하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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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다 했어? 아, 네. 제가 처음에 에스팀을 차렸을 때는 그 전에 그 에스팀 같은 회사의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제가 에스팀을 차렸고 뭐 이런 친구들하고 복작복작했던 그 모습하고 거의 닮아있고 저는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준광 부대표이고 뉴욕지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에스팀 NIC로 발령된 지는 이제 이틀 된 민두홍PM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 실장입니다. 어, 일로 오셨네. 아유,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보고 싶었어. 제가 한국에서는 김소연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이제 3개월 발령을 받고 뉴욕지사로 왔는데 6개월이 됐어요. 아, 뉴욕커 느낌 나는데요? 기분 탓입니다. 네. 반가운 마음 반, 걱정 반이었어요.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아, 또 뭔가 또 바뀌겠구나. 아니, 잘 있었어? 네,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뭐 했어? 너무 잘 지냈어. 살이 더 빠졌는데? 아니, 뉴욕커 느낌이 나. 진짜요? 똑같은 얘기하네. 지금 뭐 새로 또 왔잖아, 우리 두웅이. 이제 네. 신났네. 두웅아, 어때, 뉴욕 생활은? 이틀 다 됐어. 좋아? 아직은 화기애애하네요. 귀신 온 것 같은데. 자, 이제 회의해볼까? 시차 뭐 이런 적응 같은 것도 바로 하시네요. 아니, 힘들죠. 거의 철이네요, 철이. 철이네요, 철이.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 오디션 진행부터 한번 볼까 봐. 네, 캐스팅 콜 NRC 진행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멋있어. I'm from New York City. I'm from Jamaica, but California as well. Good, and I'm 16 years old. Oh. 아유, 애기도. 아, 뭐. 아, 일단 멋있어. 청담동 사옥에서 이제 그 예. 모델들 오디션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만 예. 이거는 뭐 글로벌 오디션이잖아요. 맞아. 지금까지 접수자는 1,024명 지원했고요. 엄청 많이 왔네. 다수 80. 넘게, 와. 그래서 일단은 200명 정도로 추려서 합격자 통보 나간 상태입니다. 서류에서 다 떨어뜨리고? 네, 왜냐면 또 그 공간에 지금 들어올 수도 다 들어올 수 있는 1,000명이면 하루 안에 저희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와, 200명. 네, 뉴욕에 사시는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동부에 있는 분들이 다 지원을 하셔가지고 쉽게 그냥 오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해서 250명 정도 저희가 실물 오디션. 복장은 어떻게 다 얘기해놨어? 네,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복장으로 일단
다 공지는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나 이들 능숙하게 대응하는데요. 이해를 못하고 잘 못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옷은 몇 가지 준비 사이즈로 준비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다음 행사 장소. 이거 전날 리허설 가능해? 이게 어우 막혔다. 그래서 그 전날에는 이게 대관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전날에 리허설은 좀 힘들 것 같고 당일날에 저희가 전날 해야지 리허설을 10시부터라며 사전에 저희가 당일날 새벽 4시에 다 모여 근데 9시로 되는 건데 9시 준비 비용이 오는데 무슨 9시에 하고 앉았어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니 안 되니? 지니 원장님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까랑 인원수는 비슷해요 예, 예. 근데 저희도 중요한 촬영이 있는데 그 촬영을 가서 만약에 준비물이 빠졌다 처음에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왜 전날 체크를 2중, 3중으로 같이 했어야지 안 했어요 하죠 존댓말 하죠 왜 안 했어요 그죠 왜 안 하셨어요 말이 되냐 이건 안 하죠 그 친해지면 10년 10년 만나면 10년 되면은 10년 더 친해지면 네. 저희 명실장도 12년 됐으니까 아, 우와, 네. 엄청 오래되셨구나. 대략 몇 명 뽑을 계획이야? 수는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괜찮을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차 집합날, 뭐 3차 뭐 집합날 이런 걸 정해놔야지. 이제 어떻게 교육이 될 거다 이 얘기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날. 네. 그렇잖아. 네. 이 정도로 혼난 거는 또 얼굴 대면 뵙고 하면 또 혼이 빠지죠. 오랜만에 혼나서 옛날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저 아카데미에 대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성상도. 조금 테스트를 해본 후에 내년 초에 이제 개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뉴욕에다 하는 네, 거예요? 진짜.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지. 네네네. 어? 네네네 하고 뭐. 다시 디테일하게 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뭘 됐다는 거냐? 한번 드러나보자. 뭘 한 거야, 송상구? 무서워서 얘기 못 하겠어. 뭐가 됐다고 아까 타임스퀘어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치던데? 무슨 정리가 된 거야? 저때 사진 찍고 좋았었는데, 예. 우리 전반적인 NYC. 진행이 제대로 돼가는 게 없잖아, 지금. 안녕하세요. 진호다! 진호! 까비에 들고 왔나? 왜 이렇게 웃었어? 안녕하세요. 웬일이니, 진호? 제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야? 이거 누구시죠?